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큰별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야, 아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힘내서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 힘 화이. 네. 1946년에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그 한 도시에서 말이죠, 한 농촌에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올 여름에 엄청난 대기근이 들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대요. 근데 그때 당시 봄에만 해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소문이 돌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름이 되었을 때 그 농촌은, 그 아무도 지키지 않는 농촌은 완전 기근이 들어가지고 실제 그 소문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거기서 농사 잘 지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헛소문이 그런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흔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11월 목표를 멀리 바라보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 이렇더라, 이번 시험은 어떻더라, 난이도가 어떻더라, 그런 거에 흔들려서는 여러분 절대 11월 달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헛소문에서 여러분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믿으십시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10강 조선의 정치 후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흐름을 쭉 이어오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전 앞 시간에 혁명파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했고 그래서 여러 왕들이 등장을 했어요. 뭐 태조부터 태종, 세종, 세조, 성종까지 쭉 봤고 그러면서 중앙집권이 이루어졌으면서 중앙에는 의정부 6조, 지방은 8도 체제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들이 한 100년 동안 권력을 장악했고 그 100년 동안 그들은 이제 서서히 내려갈 준비를 했다는 것.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 바로 그 향촌 자치를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서서히 삼사 장악하면서 그들의 비를 치면서 올라왔죠. 그에 대한 반격이 바로 훈구들의 사화였다라는 거. 무갑기을, 무호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같은 어떤 그런 사화가 있었지만 결국 시대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림들, 그들의 승리에 의해서 16세기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거기 이어서 한번 오늘 16세기부터 조선 끝까지 한번 쭉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요, 이 조선의 정치 파트하고 그 다음이 외교 파트, 네, 외교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16세기 이 사림들은요, 이 훈구와 다르게 좀 인원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리는 안정적인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지요. 자, 일단 그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룬 모습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게 바로 붕당 정치다. 그죠? 예, 붕당 정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붕당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처음 나온 붕당이 뭐냐면 동인당과 그리고 서인당이에요. 네. 동인당과 서인당. 서인국. 가. 죄송합니다. 이런 아직 이거 하면 안 돼. 아, 네. 서인당. 동인당과 서인당인데 이렇게 나누어진 그 계기는 뭐였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조전랑. 네. 이조전랑이 뭐냐면요. 이조에 있는, 이호 예병 형공에 있는 이조에 있는 전랑. 전랑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조 전랑직을 차지하면 붕당, 자기들끼리 있는 친구들끼리 좀 좋은데 밀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조 전랑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 속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이 척신잔재. 척신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훈구 세력들 있잖아요.
그 15세기 어떤 그 잔재들, 그 잔재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항상 사람에 대해서 처리할 때는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서인들은 온건파, 동인들은 강경파. 이 동인들이 좀 이렇게 소장파들이에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고 서인은 노장파. 좀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쪽 그런 거죠. 아, 뭐 정치 다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주잡듯해. 이쪽은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와의 절단이 필요하다. 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동인당과 서인당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 이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동인당과 서인당은 나뉘었다라는 거. 아, 근데 역시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네, 강경파가 이긴다고, 일단 동인당이 권력을 장악을 해 들어갑니다. 이 동인당인데 다시 여러분들 어떤 당과 어떤 당이 나뉘냐면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또 나뉘어요.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는 그 계기는 뭐냐면, 아, 여긴 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바로 정여립과 정철이 또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여립은 원래 어떤 당 사람이냐면요, 바로 서인당 사람이에요. 서인당에 있다가 동인당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왜 이렇게 뭐 여러 당이 있으면 이 당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특히 선거철 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른 당으로. 똑같아요. 정여립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서인에서 좋지 않게 볼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정여립이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이 무사들과 함께 이게 무술 훈련을 했는데 이거를 딱 잡아가지고 서인당이 이게 바로 반역이다. 지금 정여립이 동인들과 함께 반역을 역모하고 있다라고 엮어 들어가가지고 동인들을 싹 몰아내는 사건. 아, 그러니까 정치의 비정함이죠. 그 정여립과 함께 동인당을 몰아내면서 그 피를 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그 인물이 바로 정철이에요. 여러분들 정철 알잖아. 뭐 송미인국, 뭐 사미인국, 뭐 어떤 뭐그 정철이 그 정철인가요? 질문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그 정철이 그 정철이에요. 그 문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어이, 막 그런 사람인 듯한데, 정치인 정철은요,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동인들을 팍 공격을 한번 한 거죠. 나중에 권력을 장악했던 그 서인, 정철을 중심으로 한이 서인, 이 서인이, 정철은 서인이에요. 예,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쪽, 이 동인 쪽에서, 정철이 이제 권력을 장악했을 때그 세자 책봉, 선조한테 세자 책봉 얘기하거든요. 선조가 이제 독특해요. 약간 독특한데, 아니 자기 아들 세자 책봉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런데 선조가 발끈 하는 거야. 너나 아직 안 죽었어. 뭐 세자 책봉이야. 너네 뭐야? 라고 하면서 또이 서인들을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독특한 우리 선조 또 등장이십니다. 이러면서 이게 서인들이 또 몰려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정철을 위시한 이 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강경파 북인, 온건파 남인. 이러면서 난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어떤 그 흐름들 보시고요. 이 북인들, 강경파, 아, 또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 많이 배출하기도 하죠. 이 북인들이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를 구분할 때는 반드시 1592년을 잊지 마세요. 1592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조선 전기, 그 이후를 조선 후기.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전기, 조선 후기는 아닙니다. 자, 이 북인이 이 전쟁을 거치면서 권력을 장악해 들어가는데요. 이때 이와 연결되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왕이 바로 광해입니다. 광해. 네, 광해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광해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광해하면 떠오르는 정책. 광해하면 이 임진왜란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여러분들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명나라가 참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데 굉장히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명나라의 국운이 좀 쇠퇴하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후금이에요. 여진족이 세운 후금인데 이 후금이 성장하고 명나라는 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광해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죠. 그 결론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중립 외교였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해서 중립 외교의 길을 선택하죠. 그리고 광해는요, 전쟁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 많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좀더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동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립외교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로 들어가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진왜란 때 지금 명나라 우리 도와줘서 제조 지은 우리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의 부모의 나라인데 그 부모의 나라가 지금 후금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질 않아? 이런 금수만도 못한 이렇게 나오면서 광해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네가 이 성량의 나라 왕이야! 말도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치는 거죠. 그 치는 명분이 뭐였냐면 광해는 정통성이 어떤 계속 시달려요. 적장자라고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것과는 굉장히 안 좋았던 영창대군, 자기 배다른 동생이죠.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그 친엄만 아닌데 인목대비를 또 폐위시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 문제점들이 딱 맞춰 들어가면서 광해를 날린단 말이에요. 그 광해를 날린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인조반정이라는 것이죠. 인조는 여러분들 그 반정의 주도적인 인물로 참여합니다. 중종반정은 그렇지 않아요. 중종반정은 그 서인들, 그러니까 중종반정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연상을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종을 추대한 거고 이 인조반정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을 몰아냈던 인조반정 같은 경우에는 인조가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인물. 여기 또 인조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선조하고 인조 캐릭터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지금 계속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광해가 날아가면서 북인도 그렇게 되면서 역사에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광해를 날렸던 세력이 누구였냐면요. 그게 바로 서인이에요. 서인. 이 서인이 주도해가지고 서인이 주도해서 쭉 이렇게 오면서 바로 이 광해를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남인도 함께 합세를 해요. 예, 남인도 여기에 합세를 합니다. 남인도 이렇게. 하지만 주도적인 세력은 이 서인들에 의해서 이 광해가 날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인조 반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남인들과 서인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남인들과 서인들이 함께 가는 정치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16세기부터 쭉 연결되는 그 정치 형태를 붕당 정치라고 하는데 이 붕당 정치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공존이라는 겁니다. 함께 간다는 거예요. 공존. 그러니까 너 죽고 내가 살자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권력을 좀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예송논쟁이라는 거예요. 이 예송논쟁은 여러분들 현종 때 네, 현종 때 시행된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효종이 죽어요. 효종이 죽어요. 그리고 또 효종의 아내 효종비가 또 죽어요. 야, 이때 이제 상복을 어떤 누구의 상복이냐면 자의 대비 이 자의 대비의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에요. 자의 대비가 누구냐면 인조 있잖아요. 인조가 결혼을 늦게 인조가 44살 때 자의 대비랑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자의 대비 나이가 15살이야. 15살이고 어려요. 어리다 보니까 인조가 죽고 나서도 자의 대비는 너무 젊은 거야. 젊은 거니까 당시 효종과 효종비가 더 젊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머니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어머니인데 아들과 며느리보다 더 젊어. 이렇게 했으니까 효종이 죽었는데도 자의 대비는 너무 생생한 거예요. 며느리가 죽었는데도 자의 대비는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가 벌어지는 거야. 과연 이때 이 자의 대비는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특히 이제 효종은 여러분들, 효종은 첫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둘째예요, 둘째. 둘째다 보니까 장자가 아니란 말이죠. 효종은 둘째예요, 둘째. 둘째다 보니까 이때 이 자의 대비는 도대체 이게 상복을 얼마,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예요, 이게 지금. 그죠? 이때 바로 이 남인,
이 남인 측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3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요. 이쪽 서인 측에서는 뭔 소리요? 서인 측에서는 1년이지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게 이제 왜 이런 게 나온 거냐면 3년을 입어야 된다는 남인은 뭐냐면 이 3년은 장자일 경우 그 어머니가 3년 입도록 되어 있어요. 1년은 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1년 입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면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1년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남인은 뭘 얘기하냐면 왕이다. 왕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느냐. 일국의 왕인데 장자 대접을 해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원칙대로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현종이 왕이 딱 되고 나서 왜냐면 효종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즉위하는 순간이니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원칙론자들이 승리를 해요. 즉 서인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효종비가 죽었네. 이때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쭉 와가지고 1년, 여기는 이제 1년, 장자의 며느리에 해당하는 그 상복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런데 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9개월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1년을, 그러니까 3년, 1년 주장하는 이 남인 측은요, 왕은 창자로서 대우해줘야 된다. 그 그러니까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입장이고, 이쪽 1년 9개월 쪽으로는 왕이나 일반 사대부나 똑같지 뭐, 똑같은 원칙이 정해져야지, 왕권을 좀 이렇게 좀 내려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현종이 이제 그걸 직시한 거예요. 이것도 괘씸한 거야? 이 서인들 이거 웃겨? 라고 하면서 이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바로 1년. 네, 여기 남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예속론적의 최종적 승리자는 바로 남인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남인이 권력을 잡아냅니다. 남인이 권력을 잡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시기로 또 연결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요, 바로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숙종 때가 되는데요, 이때 전개되는 그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환국정쟁이라고 합니다. 환국, 이건 이제 여러분들 숙종 때. 환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국면이 확 바뀌어지는 것. 이걸 바로 환국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숙종은 여러분들 이게 숙종이라고 하는 사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장희빈. 장희빈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그 장희빈의 치마폭에 둘러싸여가지고 정신 못 차렸던 그런 왕이라고 오해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숙종은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카리스마. 조선 전기 태종 세조에 비견할 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숙종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이 예속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송시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송시열은 바로 이 사림의 거두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거목이야. 그래서 이 사림들도 송시열만 이름만 들으면 고개를 움츠리는 그 정도였던 힘 있는 사람이야. 함부로 할수 없어. 그런데 예속 논쟁 끝났을 때 숙종이 딱 자리에 올라왔을 때 아버지 현종에 대해 가지고 평가서를 쏴 와라 라고 했는데, 그때 예속론적 얘기를 하는데 송시열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숙종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이야. 아주 어린 날이야. 그 숙종이 그딱그 문을 따가 야, 이거 왜 숙종 얘기, 왜 송시열 얘기 없어? 이거 다시 써와 라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시 써? 이거 송시열이 잘못됐다니 어떻게 다시 써요? 못 써요. 그 큰일 나게. 그래서 대충 이렇게 써온 거예요. 그걸 딱 봤더니 숙종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왜안 써와? 송시열이 잘못했다고 적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학생밖에 안 되는 그 꼬맹이가 그 엄청난 그 유학계의 거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적으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 나중에 이 숙종에 의해서 송시열은 사약을 먹고 죽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숙종이야. 여러분, 이 숙종을 그 여자 치마폭에 눈이 그런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엄청난 카리스마. 그 숙종은 바로 이렇게 남인과 서인을 교체해 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장악했던. 그러니까 남인과 서인은 숙종 눈치만 보는 거예요. 까딱하면 난리니까. 이게 뭐 사약 그릇이 막 그냥 자고 일어나는데
사약 받으라. 아침에 사약이 와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 눈치만 보는 거야. 까딱하다 사약 먹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과정 속에서 최종적 승리자가 바로 이 서인이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 장희빈과 함께 몰락하는 게 바로 이 남인입니다. 남인이 바로 장희빈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환국 정쟁을 통해서 이 남인은 소멸되는 것이죠. 정치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살아남았던 이 서인, 이 서인들이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서인들이 다시 나뉘어요. 다시 나뉩니다. 자,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냐면요. 예, 바로 소론과 노론으로 나뉩니다. 예, 소론과 노론은 아닌데요. 소론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경종, 예, 경종의 지지자들. 노론은 영조의 지지자들. 네,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 없고요. 어쨌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이런 그 소론 노론들이 있다는 거, 이런 세력들이 어떤 걸 지향한다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 소론 노론들이 전개가 되었을 때, 자, 펼쳐졌던 그 정치 형태가 있어요. 그 정치 형태가 뭐냐면 그 정치 형태가 바로 탕평 정치다라는 겁니다. 탕평 정치. 탕평 정치다. 이 환국정쟁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거는 17세기 모습이라면 탕평정책은 18세기에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탕평정치를 주도했던 그 왕들이 누구냔 말이죠. 탕평정치를 주도했던 왕. 그 왕들이 바로 영조와 정조가 되겠습니다. 영조와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영조와 정조는요, 그 앞에 있던 환국정쟁의 그 폐허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한 당이 그냥 쑥대밭이 되니까 이런 거 말고 탕평, 평평하게 정말 이게 좀 같이 가자 라고 이제 영조와 정조는 탕평 정책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영조는 어떤 걸 했냐면요, 그러려면 왕권이 강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살림 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림 세력들을 인정하자. 이게 뭐냐면 바로 송시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계의 뒤에서 여론을 조정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요. 영조가 또 나이가 아주 늦게까지 살아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이 어리고 신하들이 나이가 많은 상황이어서 신하들이 이제 왕을 교육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영조가 직접 가르쳐요. 나 현세가 많으셔가지고 너 일로 와 하면서 딱 앉혀놓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이니까 살림이 존재하기 좀 어렵죠. 영조의 그 카리스마 장난이 아니거든요. 연세가 일단 많으시니까, 그죠? 살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붕당의 어떤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원, 이 서원을 또 정리하죠. 이 서원 정리는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도 한 번 더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전을 새롭게 만듭니다. 경국대전 알죠 여러분? 세조 때 편찬돼가지고 성종 때 완성되었던 경국대전. 시간이 많이 간 거야.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경국대전의 속편. 그래서 속대전. 속대전도 이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조하면 또 기억나는 경제개혁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바로 균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균역법. 자, 이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 농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 중에서 조세, 공납, 역이 있어요. 조세는 농작물의 일부를 내는 것이고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것이고 역은 노동력을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역, 군대 가는 것 대신에 이제 포를 내고 빠지는데 대략 1년에 2필 정도를 냈거든요. 1년에 2필 내는 걸 1년에 1필만 내도록 하는 거예요. 엄청난 감세 정책이죠. 그와 같은 정책들을 이 영조가 시행하고 있더라. 그런데 영조는 여러분들 비극이 있어요.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영조, 아버지가 아들을 그 뒤주에 가다가 죽이잖아요. 그죠? 바로 사도세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아들을 또 사랑하죠. 그게 요즘도 그래요. 이상한 게 아들과 아버지는 사이가 이게 썩 좋지가 않아요. 살갑게 이렇게 다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아들이 낳은 아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하기도 좋잖아요. 그죠? 영조는 사도세자는 왕이 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죽이고, 왜냐면 사도세자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묘한 게 뭐냐면, 사도세자가 살아있으면 이거는 태양이 두 개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분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어야 정조의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 죽입니다. 물론 이 죽이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노론, 제가 이 노론은 지금 굵게 쳤잖아요. 노론이 주류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조선 역사 속에서 서인 쪽에서 노론이 이어지는 게 정치의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노론이 이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을 또 서게 되죠. 왜냐면 사도세자가 그런 얘기 했대요. 이 노론들 문제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노론들 보고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자리가 또 어떻게 될수 있겠다. 그렇다면 사도세자는 우리가 모실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조선은 왕의 나라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신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결국 사도세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역사에서 매장되었을 수도 있어요. 자, 정조가 왕위에 올라섰을 때참 정조도 힘들었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노론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겨우겨우 왕위에 올라왔을 때그 즉위식 첫 일성, 그 일성이 뭐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조의 정치의 첫 장면이 시작됩니다. 어떤 모습이 보일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후, 야,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와, 함부로 너희들 나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사도세자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사도세자 죽인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나랑 한판 해야 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 정조의 개혁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조는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정조는요,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먼저 규장각을 설치해요. 이 규장각을 통해 가지고 신진 세력들을 등용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세종 때 집현전, 성종 때 홍문관, 그리고 정조 때 규장각. 이 규장각에서 여러분들 초계 문신제. 초계 문신제. 네. 아주 초짜들을 데려다가 아주 그 젊은 신하들을 데려다가 문신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조 직접.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육성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신하들을. 이게 바로 초계 문신제. 규장각에서 초계 문신제. 아, 이 정조 진짜 꼼꼼해요. 정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숙제를 많이 내주세요. 숙제를 많이 내주셔가지고 일단 그 숙제 처리하는 게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정조가 꼼꼼해 가지고 여러분들 방학도 있어요. 방학 때도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그 방학 때 숙제 제출해서 검사까지 해요. 정조가 직접 시험 문제를 내고요. 직접 채점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정조 밑에 그 신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지 나는 지금 생각하면 나는 안 갈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정조가 그런 사람이에요. 정조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이 정약용이 그래서 정약용의 제자들도 정조가 정약용을 가르쳤듯이 정약용도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정조와 정약용. 누가 그러더라? 그럼 둘이 형제인가요? 그러더라고요. 야, 정씨가 들어가면 이게 성으로 보이냐? 왜 그래? 이거는 왕이 죽어서 붙는 그 시호잖아요. 묘호잖아요, 묘호. 그죠? 정조 그 제자가 정약용이에요. 아주 아꼈던 제자죠. 그죠? 정약용은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학문적인 어떤 그런 베이스가 되어줬고, 그다음에 정약용의 눈이 되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약용의 눈. 그러니까 정조의 학문적 베이스, 그 흐름을 이어받는 게 정약용이라면 정조의 눈이 되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조의 눈? 그게 바로 김홍도예요. 김홍도. 김홍도는 그 서민들의 어떤 생활들을 다 그림을 그려줘. 정조에 보고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다 보고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풍속화가 나오는 거예요. 정조였습니다. 자, 어쨌건 이 규장각 초계 문신제뿐만 아니라요. 그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장용령. 장용령. 이거는 군사 조직이에요. 용맹스러운 그런 군사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노론에 부딪혀서 버텨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장용령.
그리고 그 유명한 수원 화성. 네, 새로운 어떤 그 도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도가 여기 있었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조는요, 정조의 개혁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정조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일단 할아버지가 속띠들을 만들었지, 법전도 또 편찬을 하죠. 자, 어떤 법전이냐면 바로 대전 통편. 네, 대전 통편과 같은 법전도 만들고 있고요. 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경제적 개혁이 있어. 할아버지가 지금 균형법 했듯이 경제적 개혁 뭐였냐면 신해 통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해년에 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중에 경제법도 배우겠지만 바로 시전상인들의 금 난전권을 폐지시킨 거예요. 네, 이건 시전상인들의 어떤 독점권이거든요. 금지시키는 난전들, 어지럽게 그 시전 그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서 떡볶이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 싹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제 시전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전상인의 독점권이란 말이야. 종로에 있는 시전상인 독점권, 그 독점권을 없애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라, 공 모든 사람 통하라 라는 신의 통경. 이건 뭐냐면 상공업 육성책이 되겠죠. 이런 어떤 정조의 개혁 정책들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가요, 엄청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요 딱 쥐어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똑똑해. 정조가 1800년에 죽는데요, 그 정조의 공백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에 너무 치우쳐 있는 그런 개혁도 위험해요.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걸 뒤를 이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거지. 딱 그런 케이스예요. 결국은 정조의 공백이 너무 컸고요. 그 공백을 누가 채우냐면 소수 가문들이 채우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조 사후에 나오는 정치 형태를 우리는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세도 정치. 이 세도 정치는 19세기에 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도 정치는 여러분들 소수 가문에 의해서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 소수 가문인데요. 특히 이 소수 가문들이 장악하고 있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비변사. 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모든 권력을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런 소수 가문들이 장악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권력이 완전히 들어왔으니까 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자체가 없는 거야. 이러면서 매관 매직이 성행을 하지요.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파는 일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완전 부정부패의 어떤 백과사전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매관 매직 되니까 관직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한테 그 고해를 빼먹을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조세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삼정의 물란이라는 겁니다. 삼정의 물란. 자, 나중에 배우기면 알겠지만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정, 이건 토지세, 토지에 물리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군정, 이거는 군대 대신 가는 포 있잖아, 포. 균역법 연결되는 거죠. 군정. 그 다음이 환곡. 이거는 이제 빈민구휼제도인데 이 환곡을 장난을 치는 거예요. 빈민구휼제도인데 이거 갖고 그냥 막 고리대라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이 막 생긴다는 얘기죠. 이러면 완전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 백성들이 못 살겠다! 일어나자 나오는 모습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바로 이러한 세도 가문에 맞서 싸웠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게 홍경래의난이라는 거예요. 홍경래의난. 홍경래의난. 이 홍경래의난은 특히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통해서 보면요. 바로 홍경래의난이 일어났던 곳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위쪽 지역. 네. 이 위쪽 지역에서 바로 이런 홍경래의난이 발생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9세기 중반이 되면요 또 한 번의 커다란 저항이 있었죠. 자, 그 저항이 뭐냐면 바로 임술 농민 봉기. 자, 이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난 지역은 특히 이제 이쪽 진주 지역.
충분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9세기는 이렇게 썩은 정치 형태가 되면서 이렇게 밀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조선은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은데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조선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마지막 불꽃을 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 예,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선후기 정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외교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선의 외교는요, 조선 전기 외교는 4대 교린이라고 하는 그 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4대 교린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린인데요. 4대에 해당하는 나라는 명나라예요. 네, 그래서 명나라의 여러분들 조공, 네, 조공을 조공무역 형태를 가죠. 근데 여러분 조공무역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공무역은 여러분들 흑자예요, 흑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만 원짜리를 갖다가 주면 중국이 또만 원짜리 해당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도 대국인데 조공 책봉의 관계인데 아니 만 원인데 만원 주면 그게 면이 서냐? 안 서지. 그러니까 만 원을 갖다 주면 한 15,000원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조공을 하면 할수록 남는 장사예요. 조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실리적인 어떤 그런 정책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이제 명나라와 하고 있었다라는 거. 교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서로 이제 교류한다는 얘기죠. 린, 이웃린자. 이웃과 서로 함께 같은 위치에서 서로 교류하는 모습들. 이 교린에 해당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여진과 여진족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여진족과 일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진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진족에 대해서 이제 세종 때 여진족들이 자꾸 넘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뭐 약탈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들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세종 때 시행됐던 게 뭐냐면 바로 사군육진.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사군과 육진이 됩니다. 이 사군 육진을 지금 개척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제 이 사군 육진 개척을 과정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국경선과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지금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제 와가지고 이제 노략질을 하니까 또 혼을 내주죠. 그래서 쓰시마섬 정벌을 또 단행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사군 육진, 쓰시마섬 이런 것들을 다 누구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다. 전부 다다. 세종 때. 예, 세종 때 했던 모습이라는 거. 세종은 이렇게 계속 등장이 될 겁니다. 자, 쭉 한번 여진에 대해서, 여진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정리가 되다가, 가다가 이 여진이 훌쩍 성장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바로 1590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명나라가 조명연합군으로 임진왜란 와가지고 국력을 굉장히 소모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나라 만주족, 바로 여진족의 후손, 바로 만주족이 쭉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오면서 이제 후금, 예, 후금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후금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거 어떡하지? 이 관계 어떡하지? 라고 해서 고민의 끝에 나왔던 외교 정책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중립 외교 정책이다 라고 하는 거.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인조 반정으로 딱 치면서 광해가 날아가면서 결국 후금과의 어떤 관계는 어떤 정책을 바뀝니까, 여러분들? 인조 반정을 통해서 친명배금 정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인조 반정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조 반정의 결과다. 친명배금 정책. 광해 때 중립 외교, 인조 반정 때 친명배금 정책으로 이제 바뀐 것이죠. 이러면서 벌어진 게 뭐예요? 이러면서 벌어진 게 바로 호란이 되는 거예요. 호란이 되는 거예요.
번의 호란이 있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호란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기억해둬야 될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요. 호란. 호란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호란하면 딱 떠오르는 장군이 있다면 어떤 장군이 있을까? 아, 그래도 정말 이 만주족의 어떤 그 말발굽 아래서 좀 이렇게 자존심을 지켰던 장수가 있어요. 그 장수가 누구냐면 바로 임경업. 네, 임경업. 그래서 임경업이 지키고 있는 성은 아예 이 저기 뭐냐 저 만주족이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그냥 통과. 아, 임경업을 싸우지도 마 그냥 통과. 라고 할 정도로 임경업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급하게 그냥 밀어다치다 보니까 결국 인조는 어디로 갑니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급히 들어가죠. 남한산성으로 급히 들어갔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네, 삼전도. 삼전도의 치욕을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병자호란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삼전도의 그 치욕을 당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 옛날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아 지금은 참 아주 랜드마크처럼 딱 삼전도의 치욕을 당한 곳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저 잠실 쪽에 그 높은 빌딩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 바로 이 삼전도. 그래서 옛날에는 어딘지도 몰랐는데 요즘은 전 운전하다 보면 아 저기가 삼전도인데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아주 인조가 끌려 나와가지고 거기서 309고들에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절하는 아주 치욕을 당했던 예, 그런 곳이 바로 이 삼전도가 되겠습니다. 아 이때 이제 여러분들 그 저 청태종 홍따이지 그 청태종 홍따이지가 직접 거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죠? 중국 황제가 우리나라에 직접 온 사례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랬던 어떤 사건이 바로 이 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얼마나 치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욕을 갚자. 갚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왕이 있죠.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이 바로 이 효종. 이 효종의 북벌론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북벌론. 효종 때 특히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청을 정벌하자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청을 정벌한 사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오히려 집권층의 어떤 그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때는 뜨겁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정말 막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바뀌네. 저기 정조 때로 한번 가볼까요? 쭉 가서 아 숙종 때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숙종 때 뭐가 있었냐면 숙종 때 이 청나라와의 그 국경 문제 때문에 국경선을 좀 정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경선을 정하죠. 그 정한 게 뭐였냐면 바로 백두산 정계비라는 거예요. 백두산에 경계를 정하는 그 비석을 세워요. 이 백두산 정계비가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바로 간도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도. 바로 간도 문제로 가는 거예요. 간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간도 협약. 1909년. 체결되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간도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협상 테이블 나가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청나라 땅으로 지금 인정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협상 테이블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을사늑약이 1905년 체결되면서 우리 외교권이 박탈당해요. 그래서 청과 일본 둘이서 짝짝꿍 짝짝꿍 하면서 이 협약을 통과시켜가지고 간도는 그냥 청나라 영토로 인정되어 버린 것이죠. 백두산 정계비에서는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해가지고 압록강에 대한 경계는 문제가 없는데 동이 토문, 이 토문강이 어디냐에 따라가지고 그 두만강 지역이냐 아니면 진짜 그 토문강 지역이냐 이것 때문에 간도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 애매한 상황을 간도 협약으로 깔끔히 정리해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참 기분 나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협상 테이블 나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해버린 모습들이니까 이게 이제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와 나중에 구한말에 있는 간도 협약과 연결될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조 때가 되면요.
쭉 가가지고 북벌론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 청나라의 문물들 좀 많이 받아들이자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운동이 전개되면 북학. 네, 북학 운동이 또 전개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북이에요. 근데 앞에 이 효종 때이 북벌론이라고 하는 건 청을 치자라는 것이었고, 여기 있는 이 북은 청의 문물을 배우자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역사를 듣다 보면 정말 어느 한 시대 정말 뜨거워. 근데 그 뜨거운 게한 100년만 지나면 식어요. 식으면서 다른 시선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이 시점 속에서 청나라를 치자. 그러니까 청나라를 치자는 북벌론이 나온 시점 속에서 북학운동이 나올 거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혹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이 있는 건 아닌지, 그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과 우리가 계속 싸워야만 하는 건지, 100년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바뀔지 모르는 건데,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시대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해안, 그런 해안을 역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속 논쟁. 이 예속 논쟁도 얼마나 뜨거워. 3년이야, 1년이야, 1년이야, 9개월이야. 막 치고받고. 정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때요? 뭐야. 지금 뭐, 상북을 지금 뭐 얼마, 이거 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거는 처절했거든요, 정말. 여기에 명운을 걸었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굳이 뭐 저거 갖고 이렇게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나? 라고 보는 것. 물론 이들은 중요했죠. 성리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건 국치였어요, 국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땐 조금 너무 과하잖아요. 우리의 갈등 구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갈등 구조도 100년 뒤에 보면 좀 너무 과하다.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역사를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진족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일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뭐 스시마 성벌 이후에는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16세기 들어오면서 얘들이 또 이제 약, 또 이게 괴롭히네. 결국은 이제 이 임진왜란까지 가게 되죠. 임진왜란까지 가게 되면서, 이전까지 의정부 체제. 의정부 시스템. 이 의정부 시스템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군이었던 오위 체제. 오위 체제도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군인 영진군 체제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계속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의정부처럼 일반적 상황 속에서 이 움직이는 조직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모든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 기구가 굉장히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권력의 중심이 된 기구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비변사라는 거예요. 비변사. 네, 이 비변사로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비변사는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권력이 강화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비변사. 이 비변사 여러분들 세도 가문 때그 세도 가문들의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기구, 아주 절정으로 사용되는 기구가 바로 이 비변사였습니다. 받으시면 되고요. 이 오위 체제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임진왜란 특히 휴전기에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훈련 도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훈련 도감. 이 훈련 도감과 이 오위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오위는 의무병제예요. 네, 의무병으로 이제 군대 가야 되는 거였죠. 근데 훈련 도감은 직업군인이에요. 모병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 도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군영 체제로. 네, 오군영 체제로 바뀌어 나갈 거예요. 오위 체제에서 오군영 체제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조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지방군은요, 영진군에서 소고군. 이 소고군의 핵심은 뭐냐면 영진군은 기층 일반 양민들 중심이거든요. 근데 소고군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양반들도 다, 노비들도 다 참여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지방군은요. 그래서 이런 오군영과 속오군 체제로 군사 체제가 바뀌고 있더라. 임진왜란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는
조명연합군이 형성이 되면서 일본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임진왜란 하면 3대첩이 있습니다. 이건 상식이다, 진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임진왜란 3대첩. 이순신 장군의 하깃진! 그게 무슨 대첩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한산대첩. 한산대첩. 그 다음에 행주 치마 날른 전쟁, 행주대첩. 네, 여러분들 실제로 행주 치마가 활용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저 행주 대첩을 그렇게 행주 치마 갖고 싸워서 이긴 전쟁이라고 그렇게 왜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포를 갖고요 압박을 하면서 승리를 거둔 것이지. 아, 너무 가련하지 않아요? 행주 치마로 싸운 거 그렇게 우리 이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행주 대첩.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진주 대첩. 뭐 정말 처절하게 싸웠던, 그죠? 한산 대첩의 이순신, 행주 대첩의 권율, 그리고 진주 대첩의 김시민. 이런 어떤 3대첩이 또 임진왜란 때 있더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병들,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명연합군, 한산 행주, 진주.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은 결국 좌절로 돌아갔죠. 자, 좌절로 돌아간 이후에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부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이 임진왜란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명분으로 조선과 다시 수교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노쿠가와 이에야스, 그가 세웠던 에도 막부.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들은요 우리와 손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시 교류를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통신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신사. 통신사. 자, 이 통신사는 여러분들 문물을 교류, 선진 문물을 일본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다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신사는 아닙니다. 네, 수신사는 아니에요. 수신사는 여러분들 개항 이후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통신사는 개항 이전이에요. 꼭 비교를 해놓으세요. 통신사와 수신사. 자, 이렇게 가고 있다가 숙종 때, 아, 참, 이 숙종 때는 참 별일들이 많어. 그죠? 숙종 때, 아, 이분 계셔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바로 안용복. 안용복. 자, 안용복 하면 여러분들, 안용복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독도죠, 독도. 그죠? 안용복이 일본에 직접 가가지고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조선의 땅이요! 확인을 받아와요. 확인을 받아오죠. 안용복 독도. 근데 여러분들 안용복이 그때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저기 뭐냐 상을 받았냐면 그게 아니에요. 안용복이 관리사칭죄로. 왜냐면 아니 일본 가서 일본 관리들하고 얘기하려면 이게 안용복이 어부 출신이 어부예요. 어부. 일반 상민이거든요. 일반 상민을 일본 애도막부 정부 고위 관료들이 만나주겠냐고요. 만나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용복 이분께서 그 관리들의 옷을 또 어떻게 또 그걸 구하셨나 봐. 그래서 관리 복장을 하고 에헴, 이리 오거라. 나는 조선의 누구누구 관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리사칭죄로 죽여라! 라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결국은 이제 그래도 또한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좀그 사형은 면하게 됩니다. 어쨌건 그 안용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그 독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때 우리가 안용복 선생님의 얘기를 탁 들이대면서 이때 너희도 인정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독도 문제는요, 이 독도 문제는 나중에 결국 이 독도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독도는 러일 전쟁 때, 그래서 이 독도는 러일 전쟁이 1904년이거든요. 러일 전쟁이 이제 1904년 벌어지고 1905년 끝나는데 1905년 이때 일본으로 편입을 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 독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진족과 일본 거의 그 외교 관계까지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저 앞에서부터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정치 파트에서는요, 정치 파트 한번 보면 뭐이 정도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 갖고 시험 문제 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 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쭉 와보세요. 광해는 좀 옛날에 좀 핫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열기가 좀 식긴 했어요. 광해에 대해서 좀 열기가 식긴 했지만 그래도 중립 외교와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정책이 있으니까 이 광해는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속논쟁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예속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단단단단단단 남인들 주장한 거고 이렇게 오늘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환국정쟁 숙조.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가 뭐냐면요. 환국정쟁의 키워드. 그러니까 이 예속논쟁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공존이에요. 여기서는 공존이야, 공존. 그죠? 이번엔 너희들이 맞고 이번엔 우리가 맞고. 근데 이 환국정쟁의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일당 전제예요. 일당 전제. 한 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환국정쟁에서 벌어진다. 이것도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요, 그건 바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력을 좀 거르게 좀 가자라고 해서 탕평정치에 나오는데 여기서의 포인트, 이 강의에서 이 10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영조와 정조입니다. 특히 정조. 조선 후기에 왕 문제를 낸다면 정조. 여기서 시험을 내는 게 거의 70%예요. 가끔 이제 영조, 정조가 계속 나오면 정조, 영조가 나오기도 하고요. 하여튼 영정조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다. 요거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도 정치가 되면서 이런 소수 가문과 삼종의 문란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렇게 홍경래의 난과 그리고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외교 파트입니다. 외교 파트를 또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조선 전기는 뭐, 그냥 뭐, 사군육진 쓰시마? 요게 이제 세종 때 있었다는 거. 하여튼 세종은 놓치시면 안 돼요, 세종은. 하여튼 나왔더만 세종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선 후기, 임진왜란이 미쳤던 영향 중에서 바로 이 비변사. 비변사 시스템이라는 것과 그리고 훈련도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기억하시면 되고요. 통신사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용복의 독도. 사실 뭐이 간도하고 독도는 꼭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요와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북학 운동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번에서는 어떤 클립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까먹었다. 그럼 뭐라고 써놨죠, 제가? 화성행차. 그렇죠. 자, 이 클립을 제가 같이 까먹었어요. 자, 이번에 여러분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바로 정조의 그 멋진 화성행차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